はいはい。반갑습니다. Hey, yeah. Fresno, miss you. Me too. Hi, Tay. Hi.잘 지내셨나요? How are you? I'm good. 러브 프롬 방글라데시. 같은 방식끼리 좋습니다. How are you? I'm good.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밥 먹었어요. 현유 병이랑 먹었습니다. Today's 최방태우. Really? 연습하다가 그냥 혼자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챌린지 찍을 것도 연습하고 그러고 뭔가 네 소통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오늘은 뭐 연습했냐면 오늘은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부터 태민 선배님 궤도 안무를 혼자 쭉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연습하고 이제 혼자 안무도 조금 짜고 그러고 이제 우리 소다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싶어 하시는 챌린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가 현엽이 형이랑 아까 제가 따서 현엽이 형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궤도는 안 찍을 겁니다. 궤도는 안 찍을 거예요. 찍게 돼도 좀 멤버들이랑 찍고 싶어요. 혼자 찍기에 너무 아쉬운 그런 거라. 나중에 제가 형들 좀 지성이나 형들 알려주고 하겠습니다. 안무 짤 때는 어떤 노래 듣냐면 팝송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 케이팝이나 발라드에도 가끔 짜고. 궤도 보여달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주기 지금 민망합니다. 장소 이슈. 기회 되면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이삿짐 저희 의상들입니다. 의자를 어떻게 가릴 수 없나?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안 된다. 지지. 저희 연습실 평수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따뜻하고 좋죠. 연습할 때 영상 무조건 찍어요. 그날 연습한 거 영상 안 찍으면은 그날 연습한 날로 안 쳐요. 춤은 노래도 그러고 모니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찍어서 보는 것 같아요. 춤춰달라고요? 대신 노래 못 틀어요, 여러분. 노래 틀면 뭐 걸린다며요? 여러분이 같이 불러줘요. 오케이. 잘 보이나? 5, 6, 7, 8, 9, 10. 괜찮나요?
뒷부분은 다음에. 파이어. 노래 틀고 싶다. 와. 그리고 와, 요즘에 그 주한 형이랑 현우 형이 노래 커버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요즘 맨날 듣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리고 어저께는 축구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축구도 갔다 왔어요. 제가 축구부에서 막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 제가 소다랑 같이 축구하기 써놨잖아요. 소다도 같이 축구해야 됩니다. 1월 1일 빼고는 쉰 적은 없는 것 같아. 노래 커버? Song cover? 그러게요. 또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같이 축구하면 봐줄 거야. 당연하죠. 다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에이티즈 미친 폼을 커버하면 너무 멋있고 섹시할 것 같아요. 했습니다. 이거 어? 미치 폼도 했고 일본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드랍 탑 이것도 했고 이옷 입고 딱 그것도 했고 또 뭐였더라? 일본에서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카에다가 노래 추천했잖아요. 퍼펙트. 그거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스윗베놈도 그때 재준 형이랑 찍으려 했었는데 그건 못 찍었네. 고민해볼게요. 길티 의상이 왜요? 길티 의상 이쁘지 않아요? 아닌가? 보통 태훈이 축구하면 1시간, 한 2시간에서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춤추는 게 너무 재밌어요. 카이 선배님의 음이랑 리진도 올해 연습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 요즘에 헬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몸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다음 컴백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게요. 새해 때는 뭔가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근데 다 재밌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요즘 지내고 있답니다. 한국 콘서트 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 두두두 영상 그 비하인드 보셨나요? 와 진짜 저 그때 진짜 똥똥했더라고요. 볼이. 그래서 형들도 멤버들도 지성이도 다 그때 보고 지금 보면 딴 사람이라고 살 많이 빠졌다고. 편집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얼굴만 이렇게 달덩이 이렇게 동동동 떠 있어가지고 등 그랬죠. 먹었습니다. 전 제육볶음 먹었어요. 여태 발매한 곡 중에 녹음 이것만 다시 하고 싶다는 곡. 두두두? 그때 주한 형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제가 너무 그 원하는 거에 못 따라가줘서. 근데 지금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두두두랑 마이걸 때저 파트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게 제가 노래가 안 돼서 그랬었는데, 그거 이후로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노래도 많이 늘고, 원하는 파트도 많이 얻어가고, 오히려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 있는 곳이 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난이고. 두드러기? 후드티, 저 후드티 요즘에 많이 입어요. 편합니다. 돌쇠랑, 맞아. 꽃분이랑 돌쇠랑은 도대체 언제 만날까? 만난 적 있나? 둘이 만나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 보라색 제일 좋아합니다. 이따붓 맞아. 제가 얘기했죠? 이따붓 진짜 예쁘게 나왔다고. 제일 마음에 드는 화분인 것 같아요. 발레는 그 뭐냐? 재준 형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집 밖으로 안 나와. 아, 이따부 이제 다 나와서 B컷이랑 셀카 풀어도 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들이 몇개 있거든요. B컷 중에.
아, 사진 프로 되려나? 한번 알아보고 되면은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Please speak English. Yeah, let's go. 떡국 안 먹었어요. 아직 한살 적습니다. 아, 주한용은 올렸어요? 떡국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까부터 만지는 거? 그 저희 굿즈. 이게 생쥐가 누구였더라? 창선이 형이었나? 나도 있을 텐데. 이게 재준이 형. 재준이 형이고. 성혁이 형이 치타. 치타 어딨냐? 치타. 그 내가 호랑이. 이게 그 애기 친구들이 그려준 거. 그 친구가 줬던 메모장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으려나? 저희 처음 작건 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쪼꼬미 친구가 그려줬었는데, 지금 몇 살이려나? 그때 18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들 보셨나요? 그첫 번째 사건? 고사리 손으로 그린 거. 너무 귀여웠어, 애기들. 아, 이게 이거 언제 풀었죠? 두두두 때 풀었었나? My favorite song is Walking on the Moon. Oh, great song. 진짜 Walking on the Moon 좋아해. What is that you're drinking? Water. 맞다, 두두두 때 코로나라 못 들어왔었지? 다이어트 꿀팁이요? 다이어트 꿀팁은 딱두끼 정도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간헐적 단식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점심, 저녁 먹고 쭉 굶고.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하는 법은 그러면 탄탄하게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따뜻한 음료가 몸에도 좋아요. 맞아. 그래서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데, 시원한 걸못 끊겠어요. 안 굶고 운동만 해서 빼는 건데, 운동을 보면 이만큼 해야지. 좋아. 우리 쏘다 다들 축구합시다. 축구.
오늘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먹고 거기에 물 먹고. 불명 모자입니다. 여기 지금 소품 창고요, 소품 창고. 전쓴 커피 진짜 좋아해요. 하하, you funny guy. Thank you so much. 연습실에 없는 거 없습니다. 저도 요즘 코트 입은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트 진짜 많이 입고 있어요. 저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 이곳. 연습실 없는 거 소다, 진짜 소다 빼고 다 있습니다. 핫비트 요건 두두두 포카 뭐 나오는지 맞춰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오! 나다! 바로 맞췄죠. 제 TAN 최애 누구냐고요? 요즘에? 요즘에 없는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춤을 추는데 조금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고 다른 취미로 바꿀까요? 절대. 춤은 여러분 즐겨야 돼요.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발전을 할수 없어요. 근데 대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계속 생각을 해야죠. 박자가 부족한가? 앵글이 좀 이상한가? 느낌이 좀 부족한가? 감정이 부족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즐겨야지 춤이 됩니다. 태훈이 최애로 태훈이 추천한다고요? 잠수? 몸치도 실력 낼수 있냐고? 아, 당연하죠. 제가 나중에 선생님 해드릴게요. 춤, 노래 어떤 게 늘기도 어렵나요? 노래. 춤은 늘는데, 노래는 성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의 영역이라 어렵더라고. 해본 사람 입장으로. 그걸 뭐라 하죠? 워크샵인가? 하면 올 건가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다들 식사하셨나요? 근데 워크숍 열면 다들 춤안 추고 이렇게 티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크레이지 프롬 챌린지 플리즈. 크레이지, 아, 크레이지 폼! 있어요. 지금 유행하는 릴리 배우고 싶어요. 알려줄게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퍼플. 쌀국수 맛있겠다. 기차 타고 샌드위치 먹는 중. 기차? 맞아,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진짜 조심해야 돼. 전주에서도 활동했어요. 전주 가고 싶다. 하이디라오, 저 하이디라오 현예병 때문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에 무슨 단합대회 하고 하이디라오를 간다길래 저는 무슨 라디오, 뭐 하이라디오? 그걸로 보고 그냥 대충 읽은 거죠. 보고 뭐그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하는 걸 방청할 수 있는 데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이라디오가 뭐임? 하고 물어보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그 이걸로 검색하시겠습니까? 뜨잖아요. 근데 거기 하이디라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니까 허거집이더라고.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하이라디오. 카톡에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줬어요. 창선이 형이 좀 없어졌나? 다들 그냥 그럴 줄 알았나 봐요. 훠궈 태어나서 한번두번 먹어봤나? 한 번? 마라탕 재료 중에 어떤 거 많이 넣어요? 전 버섯 좋아합니다. 목이버섯이나 팽이버섯. 헐렁한 청바지를 탐내세요. 헐렁한 청바지. 매기진스? 다 같이 잘 먹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생각보다 전 가리는 게 없어서 궁금하긴 해요. 마라탕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엽이 형이 하고 싶은 걸다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 없습니다. 근데 비염이 좀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음식 알레르기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태연아 우리 동갑이야. 친구 할래? 그래. 신유비 형이 가위바위보를 이겨버렸어. 제가 이겼으면 진짜 할거 완벽하게 전에 정해놨었는데 아쉬워요. 태현이 머리색 바꿨어? 아니?
광탈출 카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번데기 먹네. 번데기 진짜 좋아해요. 축구 한 6시간 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찜질방 가가지고 몸 지지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게임하러 가요. 그래서 저희끼리 내전을 합니다. 해서 이기면 뭐하지? 아니야, 게임을 해요. 하고 나서 연습실을 갑니다. 연습실에 가서 소다를 위한 댄스 단체 챌린지를 찍고 올리면 하루 마무리. 어때요? 완벽한 하루. 4개에서 지면 다시 나랑 축구한다고요? 괜찮은데? 다음엔 제가 꼭 이겨야 돼요. 너무 아쉬워. 그 마지막에 주먹을 냈어야 되는데. 에이, I'm late. 하이테온, so late. It's late. 몰라. 저는 슬슬 또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족구 좋아해요. 총무 안 돼서 다행이죠. 그쵸? 제가 뭐 예약하고 이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총무 있으면은 아마 다 현장 진행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약 막 하면은 벌벌 떨면서 막 해가지고 예약 못해요. 수영도 잘해. 저 초등학교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그 뭐냐 수영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도 수영 배웠고. 여보세요? 예약 돼요? 필리핀 단어 중에 기억 남는 거? 문장은 기억나요. 바퀴는 말랑꼬 낭비시고. 수영 좋지. 오, 그러면 축구하고 수영을 하는 거지. 괜찮다. 반짝이는 워터멜론이요? 뭐죠? 그게 뭐지? 캐치 테이블이 뭐예요? 요즘은 캐치 테이블? 캐치 테이블? 드라마? 캐치 테이블? 가게 예약하는 어플이 캐치 테이블이에요? 아, 반짝이는 워터멜론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드라마에 제 찬이 형 나온다고요? 와, 진짜요?
저 옛날, 지금은 아닌데, 옛날 축구팀에 재찬이 형 있어요. 그래서 자주 축구했는데. 멀리는 정원 부르기 가능? 요즘에는 띵동 테이블이 있어서. 네이버로 예약 가능 입장들 많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전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또 금방 올게요. 맞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방금 들어왔다고? 어떻게? 그러면 저분을 위해서 5분 더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억울할 수가 없다고. 식당을 들어갔는데 마감이다? 진짜 억울해요. 근데 사장님이 딱, 라스트 오더 끝났는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장사 접어도 다시 한다고요? 인심 좋은 노래방? 혼자 연습하면 외롭지 않니? 전혀. 오히려 단체로 있으면은 단체로 연습하는 날에도 여섯 명이 저기서 몸 풀고 있으면은 저 혼자 최근방 들어와서 혼자 몸 풀고 연습하다 가요. 전 혼자 하는 게 편하더라고. 옛날부터 계속 혼자 좁은 데서 연습해서 그런가. 그래야지 좀더 춤이 잘 추지는 것 같아요. 좁은 데서 해야지.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백호 방태훈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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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 백호유 물이 왜 없지? 밑에 빵꾸 났나 봐요. 진짜 그거 보면 볼수록 저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진짜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제 생각나 소년시대 봤다고요. 진짜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모자 벗은 모습, 저희 인스타그램에 트위터랑 제 모자 벗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눈이 생겨가지고 모자를 벗을 수 없어요. 코 울적이는 거 비염 때문에. 뾰루지? 여드름? 진짜 눈 가리고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요. 오케이. 파네미로 하세요, 여러분. 파네미로. 이렇게 눈 여기 이렇게 달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오노추? 오노추는 일단 제가 추천하는 제 영상은, 솔직히 할트비트 때그 M 카운트다운 할트비트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그거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거랑 성혁이 형이 썸네일인 거. 그거랑 오늘 노래 추천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근데 저는 진짜 듣는 노래만 들어가지고. 너란 별. 오늘은 너란 별. 너란 별. 노래가 좋습니다. 잘 만든 노래예요. 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푹 주무시고. 내일 봐요. 그럼 안녕.